이제 여러 골퍼들한테 제일 멋있는 구간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팔로우스로우입니다. 이 팔로우스로우에 대한 동작 자체는 이 어드레스 했었을 때 클럽이 쭉 던져지는 동작을 이야기하는데요. 프로 골퍼들도 가끔씩 프로필을 찍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상체의 프로필을 찍는다고 하면 보통은 이런 팔짱을 끼는 동작을 하고, 전신을 찍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선이 잡힌 상태로 이런 맞아요. 상태의 프로필을 굉장히 네. 많이 찍습니다. 그만큼 멋있는 동작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꼭 프로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선수들의 순간적인 사진을 캡처한다고 하면 공을 치고 나서 이후에 이 팔로우스로 동작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동작이니까 제 레슨 끝까지 들으신다고 하면 멋있는 팔로우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팔로우스로가 왜 멋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대부분 이제 많은 골퍼들이 헤드업을 하는데 이 팔로우스로 멋있는 동작 자체는 시선 자체가 지켜져 있고, 그리고 상체의 각이 쭉 활처럼 휘어져 있고, 클럽이 쭉 던져지면서 쭉 뻗어져 있는 이 동작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하는 동작 때문에 멋있는 팔로우스로가 오히려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어드레스 했을 때 분명히 클럽이 뻗어지는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뻗어지는 동작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드레스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는 골프를 치기에 어드레스 했을 때 상체각이 굽어지면서 이런 어드레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팔뚝과 샤프트의 이 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랬을 때는 이 각이 유지되고 백스윙이 올라와서 그대로 내려와야 정타를 맞을 수 있는데, 이 각을 올라왔을 때 공을 칠 때 편다고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 생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어진다 짧아진다에 대한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가 팔을 이렇게 펴고 어드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각이 구부러져 있고 손을 툭 내려놓기 때문에 이 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유지해야지만 공을 칠 수 있는데, 팔로우스로우를 뻗으려고 하다가 아 팔로우스로우는 멋있게 하려고 하면 뻗어야 돼 라고 하려고 이렇게 뻗어버리면 생크에 대한 미스샷을 유발하거나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가 들리는 미스샷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레슨을 들으시면서 팔이 뻗어지는 동작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뻗어지는 동작에 대한 느낌을 고치기 위해서, 이 공을 칠 때는 이렇게 뻗어지면 안 되지만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공을 칠 때 쭉 뻗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다운스윙에서 팔을 뻗으려고 하니 스윙이 끝까지 연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쳐보면, 팔로우스로는 팔을 쭉 뻗는 거니까 뻗으려고 해서 쳐보면 맞아요. 네, 이렇게 멋있는 팔로우스로 팔을 뻗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스윙이 연결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필을 찍을 때 어드레스를 하고 시선을 지키고 몸통이 돌고 팔이 쭉 뻗어진 동작도 정지 동작, 사진을 찍기 위한 정지 동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 광고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이 순간 포착이 말 그대로 스윙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정지된 동작이라는 겁니다. 연결되는 동작이 팔로우스로우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멋있는 팔로우스로우가 아 팔이 뻗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준다고 했었을 때 미스샷이 나옵니다. 그러면 멋있는 팔로우스로우가 뭔지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팔로우스로우가 뭔지 알려드렸으니까 그에 맞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드레스는 이렇게 상체각이 숙여지면서 팔이 툭 떨어져서 측면을 봤었을 때 이 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각에서 우리가 똑딱이를 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치지 않고 이 어깨에 대한 라인 삼각형이 지켜진 상태로 똑딱 하고 공을 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스윙이 연결이 되지가 않으니까 올라와서 스윙이 커지려고 하면 측면에서 봤었을 때 왼팔은 쭉쭉 펴지지만 오른팔은 이렇게 쭉 굽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도 오른팔이 펴지고 왼팔이 접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계속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쳐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몸을 고정하고 손으로만 치는 거예요.
제가 한 3개 정도 쳐볼 건데요. 공이 어떻게 가는지 집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계신가요? 계속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연습법을 하는데 이렇게 왼팔이 펴지고 오른팔이 접히고 오른팔이 펴지고 왼팔이 접혔을 때 공이 계속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만 사용해서 임팩트 구간, 클럽이 지나가는 구간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몸에 대한 회전을 더해서 스윙을 할 건데요. 제가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랬을 때 이 전에 손으로 한 것보다는 공이 왼쪽으로 좀 덜 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손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느낌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건 이런 스윙의 형태였어요. 거기서 몸이 회전된다고 하면 손이 간 것보다 이 여분이 조금 더 길어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손만 갔을 때 몸이 가기 열리면 조금 더 길어지는 이 그러네요. 형태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 팔이 뻗어지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 팔로우 스로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풀스윙을 다시 한번 해보면 뻗는 거 아니고 넘어가는 형태. 샤. 제가 지금 친 스윙 형태가 뭔가 팔을 접었거나 팔로우스루를 안 한 동작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너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절대로 지금 팔을 뻗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팔로우스루에 대한 느낌이 뻗어서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셔도 이 팔로우스루는 훨씬 더 이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몸통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드레스를 하고 손이 움직임을 어떻게 가는지 길을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몸을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쳐보면 분명히 몸을 썼는데 공이 좌측으로 갔어요. 네, 왜 그런 거죠? 그랬을 때는 몸에 사용은 했지만 몸의 사용량보다는 손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 올바른 스윙 형태가 되려고 하면 몸이 50 그리고 손의 사용량이 50이 되면 공이 똑바로 갈 텐데 몸의 사용량이 한 20 그리고 손의 사용량이 한 80 정도 됐었을 때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럼 이건 몸이 몇 퍼센트? 80%. 몸이 더 많이 맞습니다. 80%? 몸이 80%가 사용이 되고 손이 20%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손에 대한 움직임을 익숙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몸을 더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팔로우스루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랬을 때 공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있었을 때 이 팔로우스루에 대한 느낌을 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상적으로 50도 50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팔의 움직임 그리고 몸에 의해서 클럽이 움직일 겁니다. 샷.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 몸이 주가 돼서 움직이되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이 많이 움직여지면 손목은 그만큼 사용할 수가 없고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몸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걸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친다고 했었을 때 이쁜 팔로우 스루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뻗어주는 정지되는 동작이 아니라 이 스윙 중에 과정 중에 연결되어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이쁜 팔로우 스루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쁜 팔로우 스루로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샷.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쁜 팔로우스루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는 분명히 전체적인 동작에서 굉장히 조금 파워풀하고 간결한 스윙이기 때문에 이 팔로우스루에 이쁜 팔로우스루를 만들어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전체적인 동작이 정지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미스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연결하는 동작에서 연결하는 피니쉬의 과정 중에 하나 있는 동작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뻗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손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몸이 돌아가니까 공간이 조금 남아서 좀 더 길어지는 이런 정도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팔로우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쁜 팔로우스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간격과 몸의 사용량 생각해서 이쁜 팔로우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이제 팔로우스루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좀 이제 손을 넘겨라,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시범을 보여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회전량이 많고 네. 손목도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몸이 훨씬 더 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더 많이 돌리려고 하면 손목에 대한 사용량이 저절로 좀 줄어든 저절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쳐볼까요? 몸도 많이 사용하고 손도 많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몸을 많이 사용한다면 비교적 손목의 사용량은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